헌터하세요 박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닥터 김. 멋진 풍경이던데요. 아메리칸 스타일? 자기 나름대로 내조랍니다. 습관이 됐어요. 네. 아 들어가시죠. 역시 힐들어야 제맛이 나는데. 언니는 그래도 호강했군요. 그 어렵다는 미국 생활에서 늘어난 게 체중과 골프뿐인 것 같아. 체질인가 봐요. 복인이에요? 아니 그냥 컬러기서 보이는 정도지 뭐. 스카우트 대원 유명한 외과의 사모님답게. 이해할 수가 없어. 유능한 신경외과 의로 10여 년 동안이나 다 자리 잡아놓고서 기어이 나와야겠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나이 탓이죠 뭐. 오빠도 40대잖아. 오고 싶을 때도 됐지. 뉴욕에서도 수술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었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처지였었는데. 그러니 고국에서 인수를 베풀어야 하는 것 아니오? 아니야. 그것 때문만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참. 그게 아니라면. 요즘 많이 이상해. 말도 없어지고. 아무튼 딴 사람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백 선생님의 수술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네 시간 만에 편히 쉬옵니다. 자 앉으십시오. 예.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피로가 겹치셨겠습니다. 연일 대수술을 하시느라. 아니. 괜찮습니다. 저 빠른 저 촬영실. 예. 신경외과 김은재 선생님 응급실로. 자, 조심들해. 신경외과 김은재 선생님. 조심들해서. 응급실로. 신경외과 김은재 선생님 응급실로. 아이, 숨쉴 틈도 없군요. 자, 그럼 푹 좀 쉬십시오.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네, 아주머니. 저리로 가 계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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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환담하다가 벼랑간 머리를 싸주고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지셨다고요? 네. 갑작스럽게 골이 깨지는 것 같다고 평소에 감기 한번 앓은 일 없이 건강했는데.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주머니 좀 진정시켜 주세요. 누님, 진정하세요, 제발. 아, 누님. 바이탈 사인. 별다른
이상합니다. 혈압은 그대로인데 가스 중독에 노출된 일도 없고 가느라는 병력도 없다면 혈관 관계인데 벼랑간 의식 상실하면 뇌조인 것 같아. 오프로 DS IV 주사하고 김간호, 신경외과 네. 김 박사님 빨리 한 번 더 페이징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뇌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력은? 과로했을 때 약간의 두통이 있어왔고 다른 병력은 없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있다 벼랑간 심한 두통, 의식 상실. 지금의 상태로는 혼수 상태까지는 아니고 수면과 망연자실 정도입니다. 여보세요? 아니, 저희가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여보? 아주머니. 여보! 누님. 차도 이르지 마. 견딜 수 없는 두통과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로 봐서 뇌동맥류일 가능성이 많아. 우선 뇌압을 낮추기 위해 15% 마니톨 250cc IV, 덱사메태존 5mg IM으로 주사하고 브레인 시트 차려. 네. 그리고 백진우 박사님께 연락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손상 부위가 넓군요. 네, 여기 출혈도 아주 심한 편이군요. 저 뇌동맥 촬영 검사하죠. 네. 역시 뇌동맥류일 가능성이 많죠. 역시 예상대로군요. 수술 스케줄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혈관에 뇌를 스페스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치 않습니다. 뇌 기능도 아주 불안정한 상태고 뇌저 혈액 자신이 출혈로 인해서 지금도 부위도 많은 편이니까요. 그렇다면 한 열흘쯤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브리딩된 혈액 자신이 지금 혈관을 연축시키고 있는 상태니까요. 혈관 경축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기 그저 계속되는 출혈이나 그 밖에 다른 문제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기계적인 자극이 그 혈관 경축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술 시야에도 문제가 있고 또 수술 시 뇌 견인 등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출혈이 흡수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인 견주로 봐서는 수술할 수 있는 상태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 나머지 생명 자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위에 계시는 분의 뜻이겠죠. 이거 중환자실로 옮기시고 2시간마다 이 바이탈 사인 체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수술 후라도 다음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병이지 않습니까? 네, 도박을 하는 기분이죠. 완전한 의식 회복 확률이 30%. 아니면 식물인간이나 반쯤의 의식 상태. 그 어느 쪽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의사인 우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최신 의학이나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미칠 수 없는 영역. 이런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그저 최선을 다할 백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요, 난. 여보. 이미 다 끝난 얘기야. 일방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당신 그렇게 혼자 독단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 한국 사람 아니야? 아무리 당신 친척이 다 그쪽에 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적응이 안 된다니 말이나 돼?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나이에 한창 돌봐줘야 할 혜수까지 그곳에 떼어두고 이렇게 이산가족이 되어야 할 진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혜수 잘 해나가고 있어. 공부도 그 밖에 일들도. 응?
당신 정말 뉴욕 생활에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인정받는 의과대학의 조교수까지 됐었는데 벼랑간 그 모든 거 다 마다하고 아이까지 떼어두고 나와야 하다니 글쎄 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난 해수가 있는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난 돌아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 혼자라도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럼. 당신은요? 난 돌아왔어. 이제 다시 돌아갈 곳은 없어 내게. 당신 진이 때문이에요? 항상 잊지 못해 했잖아요. 그렇죠? 바보 같은 소리. 언니가 이겼어요. 두 사람의 행복을 빌겠어요. 행복. 그래. 행복했다고 할 수 있었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어. 그러나 이런 멍청이같이. 너무 나무르지 마세요. 하도 배가 고파서 내가 사정했어요. 아이 저 할머니 사정이 아니라 호통을 치셨잖아요. 밥을 빠뜨리고 안 준다고. 그래서 그만 깜빡 잊고. 아무리 환자가 많아 헷갈려도 그렇지. 금식 환자에게 밥을 주라고 오더라다니. NPO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Nothing for oral. 입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말란 얘기야. 압니다 그 정도는. 알면서. 너무 나무르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할머님도 그렇죠. 빨리 수술을 받으셔서 다리가 나아야 댁을 가시죠. 한 끼 금식도 못 참으시니.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요 총각.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제 도가 트일 때도 되지 않았어? 지금쯤은 환자 팔뚝에 실날 같은 혈관이 한강줄기처럼 보일 때도 됐을 텐데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에? 아니 도대체 윗분들 벼락 어쩔 셈에 이 말을 안 해? 아 저 그러니까 인턴 아닙니까? 아니 평생 인턴만 할 작정이야? 아 좀 봐주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지금 26시간째 계속 잠도 못 자고 근무 중입니다. 아 누군 왕년에 26시간 근무 안 해봤어? 그리고 봐줄 문제가 따로 있지. 수술 스케줄 잡힌 환자에게 달란다고 밥을 먹여? 빨리 소화시켜 관장에 내도록 한 시간 안으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도 어려운 일일걸요? 이제 방금 들어간 음식물을 어떻게 한 시간 내에 소화시켜내요? 이가 넣은 건 명령체계가 다르고 분담하는 일이 다르니까 이쪽 동네 일에 상관 말아요. 아주 아무리 허가 내놓은 머슴살이지만 우리도 인간인데 정말. 아무튼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말이나 못하면. 거기다 뭐? 내가 레지던트 중에 올해 뽑은 3대 악덕 인물 중에 하나라면서? 그것도 강력하게 추천해 준 게 자네라면서? 민심이 천심이네요. 공간 가는 인물 선정인데요? 에? 아니 김간호? 아, 그렇죠 김간호. 제 신임을 물으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 아 시끄러! 시끄러! 자네야말로 기세 좋게 시끄럽구만. 네. 죄송합니다. 뇌동맥류 환자 퍼미션 받아냈어요? 아직은요. 막무가내입니다. 저도 정말 그런 보호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 뭐요? 603호 환자 수술 시간 연기하겠습니다. 왜? 저 금식 환자인데도 모르고 밥을 먹여서요.
아니 무슨 소리야 다크베? 어느 정신 나간 친구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깜빡 착오를 일으켜서요. 뭐 닥터백이? 하는 수 없지. 인정이 많아서 아침 먹였으니까 점심 저녁까지 친절히 주고 관장, 다시 NPO, 수술일 하루 연기. 시간을 다투는 환자가 아니어서 다행인 줄 아시오. 알겠습니다. 퍼미션 받아오겠습니다. 너무 먹었습니다, 선배님. 아주머니. 또 그 얘기예요? 네,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주셔야 수술을 하죠. 시간은 이미 잡혀있는데. 그렇지만 수술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승낙서에 어떻게 도장을 찍겠어요? 우리 그이가 도장 같은 거 찍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주머니, 이러시다 사람 정말 그냥 죽이시려는 겁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것들만은 빼주세요. 그냥 수술은 해도 좋다 그렇게요. 아주머니, 이게 무슨 땅문서로 흥정하는 겁니까? 넣었다 뺐다 하게 벌써 며칠째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합니다. 더구나 백진호 박사님은 뇌수술로는 1인자입니다. 아주머니, 정말 이러시다가 수술식이 놓쳐서 불상사라도 일어난다면 그땐 어쩌시겠습니까? 저 찍긴 찍는데요. 선생님, 우리 꼭 좀 살려주세요. 네? 자, 외과 의가 누굽니까? 수술 잘해서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살리려는 사람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 꼭 좀 살려주세요. 아니, 자네 왜 나만 따라다니나? 지금부터 선배님을 존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거짓말 참말인가? 아, 믿어보십시오. 좋아. 이 환자 수술 시간 8시 30분. 불에 젖히고 수술실로. 차가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선임아, 선임. 아이고, 이거 같은 학교 후배만 아니라면 그냥. 딸아, 다음을 맡아주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출혈 때문에 놀랐습니다. 금방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피가 솟구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일이지. 그거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낙타배, 수선 성공이었다고. 아니, 그럼 수고했어요. 왜 수선 이제 우리 병원을 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낙타배는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 그래. 참, 낙타배, 이따 시간 나가도 내 방으로 좀 들려요. 중국 친구한테서 선물로 받은 자스민차를 한 잔 대접하겠어.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커피밖에 없어서. 커피 좋아요. 테라핀 냄새 지독하죠? 언니 오랜만일 거야, 이 기름 냄새. 미술 전공이었지만. 아가씨는 계속 산만을 고집해요? 그래요. 아직은 산만큼 나를 사로잡는 화제도 없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정말 재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 쓸쓸해질 텐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하지만 이 상태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언니 정말 웬일이요?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볼 생각을 하고. 용건이 뭐예요? 저 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몇이나? 난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갔고 아가씨도 내겐 전혀 말해주지 않았었고. 세상, 진이 얘긴 왜요? 별다른 뜻은 그냥 뭐랄까, 난 솔직히 그의 귀국 결정을 100%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혹시... 넌센스예요, 언니. 말도 안 돼요. 좋아요, 언니. 갑시다. 한 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아요. 어디로요? 고향으로요. 우리 모두가 자라나던 곳. 고향? 언니와 오빠의 결혼과는 전혀 무관한 의미에서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진이는 그때의 일을 젊음의 나이에 있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 중으로 간직하고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어서오세요. 진이. 요 베로니카 수녀님이에요, 언니. 베로니카 수녀님? 정말 반가워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놀라워, 진이. 진이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일 줄은.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금방 그 애가 수술만 받으면 곧 모든 것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예, 네, 이 저 뇌동맥류라는 병 자체의 예후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겉으로 드러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충수돌기를 잘라낸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돼요 박사님. 이제 겨우 35이에요. 최신 의료기기를 검사하고 최고라는 박사님께서 수술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 자 물론 CT 촬영이나 또 뇌 혈관 촬영 등 아주 진단도 확실했고 저희들로서는 수술 결과도 아주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 자체가. 그렇다면 또 뭐가 문제예요? 나아야죠. 저 아무리 최신의 의료 장비라 하더라도 99.99%인 셈이죠. 항상 0.01%가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인은 살아야 돼요. 네, 우리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의 의학 정보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역시 100%일 수는 없죠. 그야 의사 선생님도 신이 아니시고 인간이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병은 최신 기기와 또 의료를 행하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성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받는 환자나 보호자의 그 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투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합해제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의 일은 우리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니까 다른 차원의 뜻이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박사님 그 희망은. 그 부인 못지않게 나로서도 그 환자만은 꼭 완쾌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도 그 수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로서는 외과의로서 마지막으로 집도하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에? 수술해 볼 수 있는 병이라면 차라리 희망적이지. 그것이 비록 30%의 확률이든 3%의 확률이든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숨을 죽으며 죽음을 향해 자신이 카운트다운 해야 하는 답답함을 피한다면요. 네? 네. 그러죠. 네. 공중 보건학이라니? 시골로요? 잘 될는지 모르지만 공중보건의를 자청했어. 가능하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 당신이 동의해준다면. 왜 그래야 하죠? 당신 병원에서 큰 실수를 해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렇다면 왜요? 저 신경외과 수술로는 가장 유능한 당신이 이제 40대예요. 수술이로서 가장 절정기고 완숙한 단계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난 아직 서둘러 귀국한 그 이유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뉴욕에 있는 해수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골로 가겠다니 말도 안 돼요. 당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수술을 할 수가 없다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지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왜 하필 오빠가? 요즘 난 그 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려는 그 일을 보면 난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애가 그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려고 안간힘할 때 내가 그 애에게 할 수 있었던 게 고작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난 끊임없이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뉴욕으로 돌아가겠다고 거기로 가자고 괴롭히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미쳤어요. 그까진 뉴욕이 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가 나를 웃기려고 일부러 농담할 때 내가 과연 웃어줘야 하는 건지도 말이에요. 아니 수술은 할 수가 없다니. 그래요? 아니 닥터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지. 백 선생님, 그렇다면은 역시 사직서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닥터베 사직서라니. 아니 자넨 면목이 없습니다. 외과 의장선생 도저히 수술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저 자신이 가장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백 선생님,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항상 훌륭하신 태도였고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아이 닥터베, 아니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이라 뭡니까 주부장? 엘도파를 계속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根治되지 않고 진행만 돼간다고 하는 그 희귀한 병 말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편이죠. 하지만 앞으로 동맥 경화가 많아지는 앞으로는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불과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강의로 지나쳐버렸던 것이죠. CT 촬영이나 뇌파 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병이요. 예, 그게 제 몸에 스며든 것입니다. 파킨슨 시병. 닥터베, 아니 닥터베에게 그런. 처음엔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외에는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니. 하지만 섬세한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 의로서 이곳에서도 닥터백이 치료를 하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닥터백 같은 훌륭한 의사라면. 그렇습니다 닥터백. 그건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원장님. 죽음의 시기를 알게 됐다는 건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어떤 큰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입니다. 공식적인 의사소가 아닌데 의학의 지식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제 생명과 몸이 허락할 때까지 고향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향의 따뜻한 품에서 마지막으로 안정을 누리고 싶다는 말이 옳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근무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닥터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희의 아빠가 이렇게 완쾌된 건 모두 박사님들 덕분이에요. 이윤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아니 뭘 이런 걸 다 저희들 주시고 밤잠 못 자고 발바닥 부르티며 제 돈은 인천이 부리고 선물은 아니 뭐야? 네, 저 아이고 고령의 귀 한번 바르고 싶습니다. 아유 저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인. 환자는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감쪽 같아요. 얘기도 잘하고요. 모든 것이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차대 좀 볼 수 있겠소?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다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부인.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마지막 오더 치고는 유쾌한 것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부럽군요. 김 과장님, 들었어요? 아니, 뭘 말이요? 신경외과 닥터백 사직서 낸 사실.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의대 6년, 그러고도 5년간의 그 어려운 수련의 생활, 전문의 취득, 학위 논문 준비.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나이 40인데 이제 제대로 한창 일할 나이인데 말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하긴 산다는 게 뭔지. 자자 기운 내어 닥터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게 삶이라는 것 아니겠소? 아니 저 우리 정말 여기서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누구든지 붙잡고 몇 번씩이나 설명을 해야 돼? 인턴 조태일 선생님, 조태일 선생님 중환자실로. 어머, 자기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야 멋있다. 자기 병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VIP 같은데? VIP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게 무슨 방송인지 알기나 해? 아주 가봐야겠어. 내일 또 와. 응? 아니 저 전화해 전화. 응? 아니 이 사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여 년 전의 제 모습이군요. 닥터 백은 저 친구보다 더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제 기억으로도 항상 의욕이 넘쳤고 그만큼 요란스러웠었죠. 잘 가세요, 백 선생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좋은 친구, 동료였었는데. 내가 운전하지. 아직은 내게도 당신에게 봉사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몸이라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야지. 그곳이 어디예요?